반갑습니다. 개비입니다. 6월 10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선 오래간만에 갤럭시 G플립 5와 폴드5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텐데 그 전에 먼저 갤럭시워치 삼성페이에 관하여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테크투데이를 통해 삼성이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용화되면서 갤럭시워치에도 NFC 삼성페이 결제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국내 매체를 통해 보도된 내용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갤럭시 워치 4와 워치 5 시리즈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배포된 워치 1 UI 5.0 베타 버전을 통해서 삼성페이 결제 항목이 발견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7월 26일 언팩을 통해 새로운 갤럭시 워치 6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워치를 통한 삼성페이 NFC 결제 기능을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워치4와 워치5에서 해당 항목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워치4와 워치5도 삼성페이 NFC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갤럭시 G플립 5, 폴드5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자면 이전에 이번 G플립 5와 폴드5 같은 경우 물방울인지 구조를 채택하면서 두께가 더 얇아지고 주름, 무게 부분에서도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다만 물방울인지 구조를 채택하면서 한 가지 단점이 생기게 되었는데 IT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유저 리백너스에 의하면 이번 플립5와 폴드5 같은 경우 물방울인지 구조를 채택하게 되면서 플렉스 모드가 이전 세대처럼 여러 각도에서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플렉스 모드는 프리스탑 힌지 구조를 통해 75에서 115도 사이에서 스스로 열린 상태를 유지함을 이용하는 기능인데 물방울인지 구조 채택 및 방수까지 지원하면서 이번 플립5와 폴드5의 프리스탑 힌지는 전 세대에 비해 약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방수 방진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언급이 되었는데 이전에 이번 플립5와 폴드5 같은 경우 어쩌면 방진 등급까지 처음으로 부여받을 수 있어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IPX8 방수 등급만 부여받을 것이라는 내용도 전해드렸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었으며 iTools가 천에 의하면 이번 플립5와 폴드5 같은 경우 IP68 방수 방진 등급을 부여받아 방수 등급은 플립4, 폴드4와 동일하지만 방진 등급은 S23 시리즈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등급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갤럭시 G플립5의 추가적인 스펙 사항이 iTools가 요게시를 통해 언급되었습니다. 요게시는 다시 한번 이번 플립5의 FHD 플러스의 상도 및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6.7인치 디스플레이가 내부에 탑재되고 외부에는 3.4인치 HD 해상도를 지원하는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다고 하며 60Hz 디스플레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8GB 램 탑재 및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셋 탑재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었습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으며 영상 마치기 전에 광고 내용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중으로 발표될 갤럭시 G플립 5, 폴드5 시리즈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광고도 우주폰과 함께합니다. 우주폰에서는 미리 차후에 공개되는 갤럭시 G플립 5, 폴드5의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고 우주폰만의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 또는 최신 웨어러블 사은품을 증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 선택 시 최대 30만원의 기기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통신사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도 받으실 수 있으며 사은품 선택 시 기존 통신사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을 포함해 갤럭시 워치 5와 같은 웨어러블 사은품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 예약에 대한 알림 수신만 받도록 신청하는 것으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사용하는 통신사를 선택한 후 알림 신청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모델과 정보를 입력하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후에 사전 예약 시작 전에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까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삼성 공식 사은품을 포함해 추가적인 우주폰 사전 예약 사은품을 제공받거나 추가 할인을 받으려면 우주폰에서 통신사 사전 예약하는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